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플로렌스입니다. 아직도 목이 조금 아파요. 자, 오늘은 과일 먹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 하면 또 수박이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준비해 봤고요. 요즘 마트 가니까 수박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이 되게 색깔은 별로 진하진 않은데 되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수박 한번 드셔보세요. 수박은 모노밀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메론과는 거의 단독으로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된다고 해서 이제 수박만 준비했고요. 마트에서 14,000원 주고 샀고 반통 이상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 한번 제가 먹어볼 건데요. 먼저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번 맛있는 점심 식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자른 제가 이제 두 종류로 준비했어요. 자른 수박하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시는 게더 좋으세요? 저는 이렇게 좀 잘려 있는 게 좋은데 그래도 먹을 때는 이런 느낌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두개다 제가 준비해봤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달고 정말 맛있어요. 통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느낌이 더단것 같아요. 맛있네요. 수박이 되게 아삭아삭해요. 수박은 수분이 정말 많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포크로 자른 거 먹어볼게요.
정말 달고 맛있네요. 여러분들은 수박 드실 때 어떠세요? 드시고 나면 화장실 자주 가고 싶죠? 저는 그래서 저녁에는 안 먹어요, 수박을.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제 생각에는 자른 거보다 이렇게 통으로 먹는 게더 달고 맛있어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잘라서 집에서 먹거든요.
먹기 편해서.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당도가 다르게 느껴져요. 얘가 훨씬 달아요. 맛있어요. 가능하시면 이렇게 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좀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정말 달아요. 오늘 이렇게 수박 무노미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박 접시를 준비했어요. 접시 예쁜 거 모으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수박을 다 먹었는데 수박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좀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수박 무노미를 해봤는데요. 수분감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수박에도 효능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